네, 졸업생 여러분들, 이번 그 졸업작품 전시회에 그동안 2년 동안 많이 경험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절대 후회될 일이 없는 좋은 작품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2년 동안 배웠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맛있는 그런 요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최종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졸업은 배움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에 봬요. 안녕! 2018년 졸업작품전을 맞은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엊그제 초롱초롱한 눈빛과 기대감에 가득한 첫 수업이었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졸업작품전을 맞았네요.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그동안 훌륭한 교수님들께 배운 실력과 성실함으로 나아간다면 훌륭한 셰프가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작품전을 축하합니다. 얘들아 사랑해! 반갑습니다 여러분! 호텔외식 조리계열 카페 바리스타학과 이강림 교수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다 흘렀어요. 그죠? 이게 사실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졸업 전시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데 여러분 정말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너무 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 전쟁이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사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독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다 한번 부셔봅시다. 제가 응원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